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회계원리, 그동안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지난 우리 주택관리사 1회부터 22회까지 전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인데, 그게 물론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너무 쉬운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빼고 전부 다 풀기 위해서 너무 양이 많습니다.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 그 문제들을 갖다가 편집해서 기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교재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거 이론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네, 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계 기본 원리와 개념 체계가 나와 있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보수회계, 보수주의, 뭐 보수주의, 보수회계라 하기도 하지만은 보수주의라는 것은 이익을 적게 하는 거죠. 그죠? 즉 말해서 우리가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 물론 초기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회계등식. 요 회계등식 꼭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우리는 T계정으로 그동안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계순환과정이라는 것은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죠. 아래 보시면은 회계상 거래 인거와 아닌거, 그리고 또 결합관계, 뭐 거래 판료소,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연기 보실까요? 예, 4번에 보면 계정의 분류가 나와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계정입니다. 그리고 시산표가 있고 손익 계정의 수정 분계. 그리고 7쪽에 보시면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가 있죠. 그거 보시면은 개념 체계의 목적 나옵니다. 그죠? 예, 아래 보면은 목적과 한계, 그리고 기본 과정은 계속 기업의 과정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리고 보강적 특성이라는 것은 비교, 검증, 적시, 이해. 포괄적 요인은 원가라 그랬죠. 예, 다음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와 특징, 이런 부분들은 자산의 정의,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자산의 측정 기준, 인식 기준, 이 부분은 자산이라는 것은 물론 효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따른 우리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42쪽. 회계의 기본 원리에서 바로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좀 해석을 좀 해 오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말하면 제가,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기출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기본 과정도 거쳐왔고 또 심화 과정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말하면 실력이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죠. 그죠? 예. 물론 이제 푸실 때 힘드시면은 말하면은 그냥 또 복습 위주로 하셔도 됩니다만은 가능하면 한번 풀어보시면은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일단 그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조금 제가 중복되는 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 보면은 문제마다 해설이 나와 있죠. 그죠? 예. 1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회계자료인데 단기 순손이 얼마냐. 바로 이거는 회계 등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푼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기초가 있죠. 예, 기말이고. 그리고 요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이죠.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리고 1년간 우리가 벌어들인 돈 수익이 있고 지출한 비용이 있고 순수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자료를 이용하시면 되죠. 따라서 기초자산은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 기초부채는 4만 원이죠. 다음에 기말자산은 12만 원입니다. 기말의 부채는 5만 원이죠.
그리고 기중정자. 이 말하면은 기초자본과 기말 사이 자본의 이 사이에 자본이 증가됐죠. 그죠? 증가는 플러스죠. 정자 부분이 만원 있고. 그리고 현금배당은 마이너스죠. 그죠? 감소.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본이 감소고. 그리고 총수익이 13만 있다. 이런 문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이 뭡니까? 예. 당기 순이익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이거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올 수 있죠. 예. 또 하나, 기말 자본에서 기수자본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 비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 방법으로는 못 구하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 자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보세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3만 원. 여기 기말에서 이거 빼고는 얼마죠? 7만 원이죠. 자, 우리 여기서 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기말 자본에서 이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뺀게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말 자본에서 이 요건 항상 기초자본과 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요렇게. 이 동그라미를 뺀게 이거다. 그럼 일단 동그라미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4만원에서 22,000원 빼니까 18,000원 되죠. 그죠? 7만원에서 18,000원 빼면은 이 7만원에서 18,000원 빼니까 이건 답이 얼마? 52,000원 나오네. 그죠? 정답. 그렇죠? 52,000원 바로 이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 요 비용 구해 보시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비용, 그렇죠? 비용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죠. 13만 원 마이너스 52,000원, 78,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정답 52,000원. 자, 이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 정자분은 플러스죠, 유상증자. 요거는 감자 마이너스, 그죠? 물론 이제 무상은 제입니다, 그죠?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나온 건 무상은 당연히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실제 계정, 이건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죠? 실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하고 명목 계정은 수익, 비용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실제 계정과 멀다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거, 바로 2번이 답이죠, 그죠? 예, 3번.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한 인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한쪽, 즉 말해서 차변이나 대변이 서로 틀리면 알 수가 있죠. 한쪽에 잘못되었으면 양변이 안 틀리니까. 그래서 바로 한쪽 잘못되었다는 걸 찾으면 됩니다. 바로 2번입니다. 그죠? 예, 4번. 예, 영업 개시 첫 해에 시산표 소모품 B 계정 12만 4천이 돼 있었다. 그 주어진 자료가 항상 제시어가 소모품 B 그랬죠. 예, 이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소모품 P가 얼마 있다 그랬습니까? 12만 4천 돼 있었다 그랬죠. 그럼 바로 뭐로 내려간다? 오, 그렇죠. 반대, 그죠? 소모품. 이렇게. 그럼 금액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비용이고 자산이니까 남아있는 거 얼마냐? 자, 찾아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12만 4천 원 중에서 남아있는 자산이 3만 6천 원 그랬죠? 정답. 이거 찾으면 되죠. 소모품 36,000원. 물론 답은 대변은 뭐죠? 소모품 B 36,000원. 그러면은 이렇게 소모품 B 36,000원. 이게 정답인데 이 붕괴로 물어볼 수도 있고 금액을 묻기도 하죠. 그죠? 그럼 1번. 이익에 영향이 없다? 아니죠. 자산이 증가했고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이익은 증가했겠죠. 2번. 36,000원만큼 차변에 기입되고 소품 B 계정 대변 36,000원만큼 기입되고 소품 대변 기입. 오, 정답이네. 맞네, 그죠? 자산이 12만 4천 원 감소한다 틀렸고 비용이 8만 8천 원 감소했는데 36,000원 감소했는 거죠. 정답 틀렸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5번은 이런 말, 이 문제는 한번 나왔습니다. 딱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뭐냐 하면은
시산표 좌변과 합계, 대변합계 이 변동사항이죠. 그죠? 변동사항이 넘나. 여기에서는 무조건 제외된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급이라든지, 그죠? 성급. 그리고 성급, 예, 하고, 요 성급 보험료하고 보험료 관계하고,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요 제외될 거. 이 네 가지 있잖아. 그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있는데, 예, 미수와 수익,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성급 선수, 소모품은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제외. 요걸 혹시 기억하신 분들은 답 찾기가 아주 쉽죠, 그죠?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성급이 나오는 거 보험료가 나와 있죠, 그죠? 보험료 미경과 성급이니까 그 부분하고 소모품 나왔죠. 두 개는 제외해버리고 나면은 강가 상각비와 이자 수익 2천원 나와 있습니다. 12,000원 더해주면은 75만에다가 12,000원 더해주면 762,000원. 즉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하시라면은 상당히 이거는 조금 우리가 분계를 좀 아셔야 되죠. 그죠?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왜 그러나 하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죠. 그죠? 그러면 소모품이 2,000원이라는 거는 좌변에 소모품 2,000원. 대변에 소모품 B가 2,000원 되죠. 그죠? 그럼 소모품은 자산이 증가된 거죠. 여기에 2,000원 증가되는 거고 자산이 증가니까 좌변에. 그죠? 그리고 이거는 비용이니까 대변이 있다. 비용이 감소되었으니까 이게 되어버리죠. 그럼 이 합계는 변동이 없죠. 그 이런 경향이, 이런 말, 이런 현상이 성급과 선수와 소모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급이나 선수나 소모품은 이 합계에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10만 있었다면은 10만에서 2천원 더하고 2천원 빼면 결국 10만원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합계가 그래야 되는 거고. 다음 6번 문제. 1년분 화재보험료가 96만원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힌트가 뭐죠? 보험료죠? 이 문제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보험료 96만원을 회계 처리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1년에 96만원, 한 달에 얼마죠? 8만원이네, 그죠? 8만원이면은 우리는 바로 이걸 뭘 하더라? 그렇죠. 선급보험료. 그죠? 미리 준 거. 보험료 미리 준 거. 얼마죠? 5월 1일 날 1년치를 지급했으니까 오늘이 언제입니까? 12월 말일이죠. 오늘 현재로 봐서는 1월, 2월, 3개월. 그렇죠. 3개월입니다. 그죠? 예. 5월 1일 날 지급했으니까 아니죠. 1월, 2월, 3월, 4월. 4개월이네요. 우리가 한 달에 8만 원씩 4개월이니까 얼마죠? 32만 원. 요거 찾아봐도 되죠. 좌변에 선급보험료 30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 물론 대변은 뭐가 되죠? 보험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죠? 회계의 순환과정입니다. 그죠? 우리 순환과정이라는 거는 우리 말하자면은 회계 원리에서 가장 이제 기본되는 과정인데 이 순환과정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보통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예,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런 계산 문제,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아까 우리 좀 이제 풀어봤죠, 그죠? 1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좀 잘 좀 조심하시고 1번과 6번, 예, 그 6번하고 유사한 문제가 이제 7번이죠, 그죠? 7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경기상에서 6개월분의 임차료 9만 원 지급했다. 이 분기를 다음과 같이 했다. 수정분기 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임차료 지급하고 성급 임차료 했으니까 그럼 6개월에 성급 임차료가 9만 원이라는 건 한 달에 얼마죠? 15,000원입니다. 그죠? 15,000원 지급하고 11월 1일 날 했다 했으니까 성급 임차료 되었으면 반대로 뭐 하죠? 그렇죠. 임차료잖아. 그죠? 임차료. 그 임차료라는 거는 뭐죠? 금년 집세. 11월, 12월 두 개월씩. 그럼 한 달에 얼마죠? 15,000원. 두 달에 얼마? 3만 원이네. 정답. 임차료 3만 원 하면 대변은 뭐죠? 성급 임차료 3만 원. 1번 정답. 아시죠? 예, 다음. 8번 문제. 보험료를 현금 지급할 때 성급 보험료 계정 좌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급보험료 기초잔액이 15만 원이고 기말은 12만 원이었다 그랬죠. 보험료가 60만 원이라면 이거는 문제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예. 6번과 7번은 같은 모양이죠. 같은 문제인데 8번은 약간 다른데 요 8번 같은 문제는 한 두 번 나왔습니다. 6번과 7번은 많이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6번, 7번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8번 문제 모양은 두 번 나오는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8번은 뭐냐 하면은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상에 지금 보험료가 이게 얼마냐 하면은 60만 원 있다 이겁니다. 이 60만 원 있는데 문제 읽어보시면은 이 60만 원 금년에 지급한 게 아니고 다 지급한 게 아니고 작년에 일부 지급했고 올해도 일부 지급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죠? 작년에도 지급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올해 준 돈 얼마고 이런 모습입니다. 올해 지급한 돈. 그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금년에 지급한 돈 얼마냐 그게 힌트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기초에 선급 보험료가 15만 원이었고 기말에 11만 원이니까 3만 원 차이 냈죠. 그게 바로 작년에 지급한 거잖아. 그죠? 작년 지급하는 거다. 무슨 말 알겠죠? 다시. 작년에 지급한 선급 보험료가 15만 원 있었고 기말에 10만 원 있다는 거 그 3만 원 차이 났죠. 그게 작년에 지급된 거고. 그럼 작년에 3만 원 지급됐다면 올해 얼마? 57만 원이죠. 그죠? 예. 요런 모양의 문제는 문제 자체를 이해하시는데 딱 두 번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과 7번 모양은 많이 나왔습니다. 또 금년에 예상 문제입니다. 그 1번 문제도 예상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이 회계에 말하면은 기본 원리 과정에서 가장 계산 문제 기본 문제가 바로 1번 모양과 6번, 7번 같은 모양이 이런 모양. 이런 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붕괴를 묻는 건데 1월 5일입니다. 1월 5일날 보시면은 현금이 차변에 5만 2천 있죠. 제자 해가지고 그죠. 그 차변에 현금 5만 2천 원이고 대변에 보니까 대여금 5만 원과 이자 2천 원이다. 그러면은 돈비를 줬던 대여금 5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2천 원 현금 받았다 하면 되겠죠. 다음 10번 문제. 그 10번 문제는 수익과 비용 이전을 마감하고 나서 집합 손익계정의 차변합계가 71,800원이고 대변이 95,500원이었다 이랬죠. 그죠? 그 차이 바로 뭐죠?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그 잉여금. 예. 그 금액이 얼마죠? 예. 24,700원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잉여금의 기초잔액이 5만 원씩 있었다 그랬죠? 기초 자본이 10만 원이라면 기말 자본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집합, 이번에, 작년에 기초에 10만 있었습니다. 그죠? 자본이 10만 있었고, 또, 잉여금에 지난해 넘어왔던 게 5만 원씩 있었죠. 그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차이, 금년에 96,500원에서 71,800원, 24,700원 있죠. 그죠? 24,700원. 그러면은 기말이 얼마고 물었으니까 196700 되겠네요. 그죠? 예, 정답 5번입니다. 11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르다 하는 거는 있다는 거는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틀리는 경우잖아. 그죠? 예,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한쪽이 잘못된 걸 찾으면 되죠. 1번.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걸 두 번 기입했다. 이거는 발견할 수 없죠. 그죠? 여기에 10원, 여기에 10원을 양쪽에 두 번 했다면 이거 합계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두 번째. 사채 계정의 잔액을, 사채는 부채입니다. 부채를 자산에 기입했다? 대변에 기입할 것을 여기 기입했다? 그러면 좌변 틀리잖아, 그죠? 발견할 수 있다. 정답 2번. 건물 계정이라는 자산 계정에 기입할 것을 같은 자산에 했다면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개발비도 자산이죠? 비용도 좌변에 기입하잖아. 여기 우리가 시산표라는 것은 차변의 자산과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 들어가니까, 예, 같은 차변이 있으니까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매입 채무를 현금 지급에 양쪽에 누락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기입되거나 이게 양쪽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합계가 같아져 버립니다. 12번. 연구 계정이 바로 다른 말로 뭐죠? 실제 계정을 말합니다. 실제 계정, 자산, 부채 자본. 해당하지 않는 거.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니라는 거 뭐죠? 5번이잖아. 그죠?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답 3번. 예, 5번이 되겠고. 예, 다음 13번 문제는 예, 유사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음 15번 문제는 그 이론 문제인데 회계 원칙에서 우리가 계속성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선택은 자유죠. 항상 회계에서 어떤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이 선택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이 계속성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비교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죠? 비교성을 높이는데 이 비교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이 비교성이라는 것은 그 기관별 비교성이 있고 기업 간 비교성이 있죠. 그죠? 예. 기업 간의 비교성과 기관별, 한 기업에 있어서 기관별 비교성인데 기업 간의 비교성은 아닙니다. 이거는 기업 간에는 같은 통일성을 유지해야만이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 필요하죠. 국제 기준이 필요하지만은 작년과 올해 그걸 높이기 위해서 같은 법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계속해야만이 이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 2번. 예. 잘못 짝지응 해서니까 기억 정답. 그죠? 예. 리얼 정답. 그럼 리얼과 되어서 잘못됐네요. 그죠? 16번. 역사적 원가, 지도 원가를 말하죠. 그죠? 질적 특성은 다음 어느 것인가? 바로 이건 객관성. 아셨죠? 검증 가능성. 17번. 보수주의 회계 처리가 어느 거냐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는 시가가 아닌 원가로, 이건 원가법이죠. 원가주의라 하기도 하고 5년 동안 상하로서는 계산기를 취득하면서 이걸 비용 때렸다는 것은 중요성입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비용 처리했다 이런 겁니다. 백화점이 상품권 발행 시에 교환할 때 인식, 이건 수익의 인식 기준이죠. 그죠? 인식 기준이고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한 이게 바로 뭐죠? 보수주의다. 선거 비용을 자산 처리한 거, 요거는 우리가 발생 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18번. 감사 의견 중에서,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았다? 바로 의견 거절이죠. 그죠? 의견 거절. 감사의 제한. 잘 됐다. 뭐죠?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 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감사의 제한을 받았다? 의견 거절. 예, 그 1번하고 19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그 19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19번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릴 테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유사 문제가 중복되는 것은 제가 조금 강의를 좀 줄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죠? 예, 왜냐하면 또 해설도 나와 있고, 똑같은 문제니까 숫자만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월 1일과 12월 31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 뒤로 가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기본적인 문제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학습해 오신 부분이고 또 쉽게 또 풀 수 있는 부분, 또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뺄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간 소요되는 문제들이 많이 뒤에 있으니까 그때는 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리고 여기에 수익, 비용, 이익이죠,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기초의 자산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기초의 자산 총액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예, 기초 자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말 자산은 300만 원입니다. 그죠? 기말의 부채가 얼마죠? 160만 원이죠. 기초의 부채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익 총액은 600만 원이죠. 비용 총액은 56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안 주어졌네요. 그죠? 안 주어지고, 제 이 사이에, 기초와 기말 사이에, 유상증자가 20만 원. 유상증자가 있었네요. 돈이 돌았습니다. 그죠? 20만 원. 이때 뭘 구하라 그럽니까? 기초자산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여볼까요? 예. 자, 이걸 못 구하죠, 그죠? 여기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얼마? 140만 원. 이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예, 40만 원. 그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죠. 그렇죠? 기말 자본에서 이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인데, 140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40만 원에 이거 얼마?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 예. 140만 140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얼마에서 20만 원 되는 100만 원, 이거 얼마? 80만 원이죠. 그럼 자산이라는 거는 60만 원과 80만 원이니까 얼마? 정답. 그죠? 140만 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음 20번 문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 당연히 누굽니까? 경영자죠. 예. 재무제표 표현되지 않는 거, 이거 아주 쉽습니다. 그죠? 2번. 질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요성. 23번. 옳지 않은 것, 틀린 것만 답을 찾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본 변동표는 기업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포괄이익에 등 대한 정보는 제일 아니죠. 자본에 보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있잖아. 5번째, 그죠? 기억나죠? 근데 그거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예. 다음 24번 보수주의 아닌가 5번입니다. 미지급비용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나왔다. 이건 뭐죠? 발생기준 아시죠?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발생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따라서 5번 역사용어의 올바른 설명 자산은 취득원가를 기록한다. 예, 이게 역사용어죠. 취득원가죠, 그죠? 26번 유산문제 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세요. 3번이 잘못됐는데 한번 보세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필수도 아니죠. 우리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필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서 내용 읽어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왜? 비품을 사면서 현금 주고 살 수도 있지만은 무상으로 살 수도 있죠. 무상으로 내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상. 또 증여나 상속 받을 수도 있고. 그래 항상 현금 지출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28번. 고 잘못된 거 5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딱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재무회계 개념 체계와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그 어떤 내용은 서로 상충해야 되지만 그게 틀리는 경우에 항상 법이 우선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법이 우선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예. 29번. 잘못된 1번이네. 그죠? 근본적 특성. 근본적 특성은 뭡니까? 바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1번에 나와 있는 그건 뭐죠? 예. 그거는 근본적 특성이 아니고, 그죠? 보완적. 예, 보충적 질서, 근본적 특성입니다. 그죠? 예. 다음, 30번도 마찬가지, 같은 모양이고, 31번, 그것도 바로 답, 바로 찾겠습니다. 그죠? 32번,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5번, 재무제표의 기본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개업이죠. 그죠? 계속개업과 현금주의다. 현금주의 아니고, 계속개업만 들어가고. 33번,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었습니다. 1번,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아니고, 이건 근본적 특성이고, 동일한 경제 현상에 대하여 대체적인 처리방법을 허용한다면 비교성은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회계 처리에 대하여 우리가 강과상과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증액법을 하거나 정률법을 하게 되면은 비교성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죠? 예. 정답 2번입니다. 재무정보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재무정보 그 자체가 예측지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죠? 없다. 재무정보의 제공자와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했었는데 그 원가가 발생한다. 당연히 어떤 정보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하거나 변경된다면 이거는 예측 가치가 아니고 확인 가치라 그랬습니다. 예, 다음 34번에 보시면은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5번이 잘못됐는데 모든 기업은 국제 기준을 채택한다 아니죠. 우리 상장법인은 상장 기업은 국제 기준이고 비상장법인은 뭡니까? 바로 일반 회계 기준을 한다 그랬죠. 우리 말하면은 예, 우리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아파트에는 바로 비상장법이니까 기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35번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5번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의미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 같다.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 회계학상에서, 아셨죠? 36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5번 한번 보세요.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요구로 담보를 제공하였다. 담보 제공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 다음에 37번 문제.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3번이 잘못됐네요. 그죠? 검증 가능성은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부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아니죠. 보강적 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틀린 걸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시험 문제가. 예.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모두 뭡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그죠? 예. 그렇게 아시고. 38번. 회계 기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보조장부는 분계장과 형부. 아니죠. 주요 부위에는 우리가 분계장과 총괴적 원장이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뭐죠? 주요 보조부다. 그죠? 다음 39번 문제. 이런 문제는 예, 조금 뭐 말하자면은 우리가 실제 어떤 우리 뭐 보통 일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단기 수익이 170만 원 있었다. 아래 보면은 아래 상을 반영한 후에 이런 거는 완전히 뭐 부기 문제인데, 첫 번째 보시면은 20만 원 대여하면서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게 됐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7월 1일 현재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이자 부분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예, 그 이자가 몇 프로죠? 9%입니다. 20만에 9%는 18,000원 따라서 6개월이니까 얼마? 9,000원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9,000원 더 해줘야 되고, 보험료를 24,000원 지급하면서 선거 보험료를 처리했다 그랬죠? 선거 보험료 처리했으니까 한 달치, 11년 한 달치 보험료는 해야 돼. 2,000원 플러스. 9,000원과 2,000원, 11,000원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107만원에다가 11,000원 플러스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예. 아, 수익이 9,000원이니까 그 9,000원 더하고 2,000원 빼야 되겠네. 그죠? 둘 다 비용이 아니고 이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야 되니까 107만 7천원 되겠습니다. 40번. 옳은 거 찾아보세요. 재무보고의 개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일부의 부채의 경우에는 추정을 해야만 된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확정 부채도 있지만은 추정 부채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 다음 41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한정의 얘기입니다. 그죠? 42번. 마찬가지. 수정 전 시산표. 틀린 거. 결산 이전에 오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및 분계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 아니죠. 시산표는 필수적이 아니고 선택적 절차입니다.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하면은, 이거는 이해 가능성. 우리가 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면은 이해 가능하게 된다 그러죠. 그죠? 예,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해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여 특정 지으면은 그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건 뭘까요? 그죠. 바로 비교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44번.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계정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죠. 그죠. 기말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가짜 계정입니다. 가짜 계정. 이런 가짜 계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바로 가수금 같은 거. 또, 뭐, 당좌, 차월, 이런 계정은 우리가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이용자가 이걸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계정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계정은 적당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당좌, 차월은 주로 이제 뭐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45번. 원청징수, 예수금이죠. 예, 46번. 목적 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과칭해서는 예측지, 그 자체가 예측지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죠? 예,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다음, 포괄 손익계산서에 포함돼서 없는 거 그랬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과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5번에 보세요. 선수 수익은 무슨 계정입니까? 부채계정이죠. 잘못됐죠? 48번.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하는 회계. 이거는 붕괴죠. 5번.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위해서 안 받았다. 그죠?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수익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49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보험료 임차료 문제죠. 그죠? 미익을 임차료 계정에 자는 게 처음에 있었는데 그 시산표에 임차료 계정이 다음 같다면은 지급한 임차료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거 보시면 임차료가 12,000원 있었죠. 그죠? 12,000원에다가, 예. 그러면은 선급 임차료가 300원 있었죠? 12,300원에다가 또 미지급 덜 준 돈이 1,500원 있었죠? 따라서 얼마? 모두 다 합하면은 13,8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번. 잔액이 차기로 이월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죠? 임시계정이죠. 그죠? 수입비용. 우리가 명목계정과 그리고 실제계정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2월 안 되기 때문에 임시라고 임시계정이 뭐죠? 수입비용입니다. 따라서 2번 정답. 그리고 51번 기초의 자산 이 부분은 바로 이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예, 마지막 문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의 자산, 부채와 자본이죠.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이고 그리고 1년간 벌어들인 돈 수익합계고 비용이고 이익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기초 자산은 11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는 각각 15만 원과 6만 원이네. 그죠? 15만 원이고 6만 원이다. 다음 현금 배당.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본에서 그죠? 요 기초와 기말 자본에서 현금 배당 만 원. 이거는 감자죠. 결의했고 유상 증자가 2만 원 있었습니다. 야, 안 좋겠네. 그죠? 예. 지금 단기 순이익이 3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기초 부채 구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 자, 보세요. 이 여기서 우리가 이 금액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본 얼마죠? 그렇죠. 9만 원이죠. 빼면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우리 기말 자본에서 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잖아. 그죠? 그럼 9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3만 원 나왔다. 9만 원에서 빼니까 3만 원. 여기 6만 원이잖아. 그죠? 맞죠? 예. 그럼 얼마에서 이거 얼마죠? 15,000원 더 하니까 이거 나왔네. 그럼 이건 얼마? 45,000원이잖아. 그렇죠? 45,000원. 11만 원과 45,000원 차이는 얼마? 65,000원이죠. 정답 65,000원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제 첫 1장 회계 기본 원리와 개념 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기출 문제에 대한 요약과 기본 요약과 기출 문제를 조금 풀어봤는데 제가 조금 빨리 풀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쉬운 부분이고 해서 제가 조금 빨리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가면 시간을 많이 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풀어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금융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